안녕하십니까. 청소년 스파이더맨 우리 사랑입니다. 아, 오늘은 주말인데 비도 오고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 청소 또 건물 하나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. 비 오는 날 모두들 어디를 가시는지 차가 엄청 많이 밀리고 있어요. 오늘 큰 사고 쳤습니다. 스파이더맨 어떤 사고 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돈 벌어주는 차가 오늘 백미러가 이렇게 됐어요. 사인당 몇 푼 벌러 하다가 오늘은 사인당이 아니라 뭐 오늘 완전히 뭐 망조입니다. 망조. 농담이고 주말도 잘 보내 계시죠? 오늘 갖는 현장은 마지막 또 영상으로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20년 만에 타일, 외벽 타일 청소 한다고 하시더군요. 오늘도 고객님께서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엄청 궁금하다고 하며 부르셨는데 또 승리하고 또 집에 가는 길입니다. 과연 뭐 제가 스파이더맨 옷 입고 뭐 블로그를 뭐 쓰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청소하는지 궁금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결과물은 그 궁금증을 또 해결해드리고 또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요즘 보면은 블로그라든지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업체에 많이 맡기고 뭐 조금 믿음을 좀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는 블로그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다. 직접 저희가 쓰고 블로그 내용 보시면은 이게 업체에 맡기셨는지 업체에 맡겼는지 아니면은 직접 쓰는지 요즘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더 판단을 더 잘 하시더라고요. 저희는 절대 블로그 뭐 허위로 쓰지도 않고 다른데 뭐 돈 주고 대행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다. 블로그 보시면은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고객님들이 보시면은 뭐 아실 거고 청소도 뭐 눈으로 직접 하시면은 제가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스파이더맨 옷 입고 다니면서 컨셉으로 그냥 뭐 잠깐 연출해서 뭐 사진 찍고 하는 사람인지 뭐 청소 시켜 보시면은 대반 아실 거고 그래서 오늘 저 불러갖고 청소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갖고 불러서 뭐 청소 시킨다고 하시길래 그 뒤에서 시켜 보시는 거 저도 봤고 제 청소하는 모습 보고 그냥 인정하시고 뭐 한 30분 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. 검수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. 저도 기분 좋고 오늘 또 여러 뭐 사장님들도 협업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와서 또 핵심 하에 또 깔끔하게 청소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자, 외벽 청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고 스파이더맨이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뭐 궁금하시면 불러주시면 뭐 궁금하시는 부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주말들 잘 보내시고 오늘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. 마지막 부분의 영상으로 오늘 청소했는 건물 또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코로나 극복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빠샷!